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주팔자는 나의 타고난 환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주를 한번 보죠. 네, 자, 여기에 이제 이름을 이제 견본 사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 음력으로 1972년 뭐한 3월 2일 시간은 한 미시 정도를 하죠. 자, 이러면 이제 사주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주팔자는 나의 타고난 환경.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972년 매를 며칠 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요는 사주팔자를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요거는 뭐 그냥 불변이에요. 딱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주팔자에 보면 이제 환경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요 정관이라는 육신, 이제 요거 이름이 정관이에요. 요거 이름이. 그다음에 요거 이름이 편인이에요. 예, 요거 이름이 인수예요. 그다음에 요거 이름이 상관, 요거 이름이 정관, 요거 이름이 식신, 요거 이름이 정관. 이렇게 이제 자기가 타고나는 그런 이제 신하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심은 누구냐? 요 나라고 적어 있죠. 요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내고 내가 이제 어떤 신안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느냐 따라 가지고 요게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환경. 예, 그래서 이제 요 환경 이제 환경이 이제 요즘 날씨가 좀 춥죠.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 많이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도리를 널 이제 하고 그러죠. 자, 요게 이제 나고 내가 이제 어떤 육신들을 타고났는데 이게 나의 환경이다. 그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죠. 팔자가 좋다. 네, 요 글자가 한자, 두자, 세자, 네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자죠. 그래, 팔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자가 좋다는 거는 요 환경들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팔자가 나쁘다 이러면 요 환경들이 나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환경, 어떤 이제 그 팔자를 타고나는가는 요 글자만 보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육신을 보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육신이 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있어요. 편관. 여기 이제 자기 부모 자리잖아요. 어릴 때 편관을 타고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 편관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어릴 때 편관은 나를 보호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부모가 이제 내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잖아요. 그럼 편관이 좋다는 거는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인자하고, 그다음에 재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편관이 나쁘다 이러면 이제 내가 부모 덕을 못 봐요. 그래, 아버님이 이제 사람은 참 좋은데, 이제 뭐 이렇게 직장을 오랫동안 실직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제적으로나 뭐 내한테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운이 이제 좋으면 내가 이제 어릴 때막 모든 환경들이 다 좋습니다. 이게 어릴 때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이제 안 좋게 되죠. 이제 그런 걸 보고 하나하나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편인, 이제 인수편인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가 전부 인수편인입니다. 그럼 내 사주에 이제 인수편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좋게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게 내가 풍족하죠. 그래서 좋은 집에서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잘 그걸 지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쁘게 되면 그 반대가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 친구는 이제 인수 편인이 억수로 좋은데 부잣집도 아니고 그냥 뭐 보통 평범한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러는데 자, 여러분들이 부잣집에 태어나 가지고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꼬랑꼬랑 아프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또 부잣집에 딱 태어났는데, 이제 저거 엄마가 이제 그, 이제 자기 아버지, 자기 친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저 새엄마가 이제 들어왔는데 새엄마가 맨날 자기를 구박해요. 막그 신데렐라에 나오는 거 아니면 콩쥐팥쥐에 나오는 그 엄마처럼 막 자기를 맨날 구박하고. 그러면 인수편인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예, 그래서 나쁘게 작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부잣집이래 가지고 부잣집에 내가 태어났다 해 가지고 인수편인이 무조건 좋고, 그리고 이제 보통 집에 태어났다 해 가지고 인수편인이 무조건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이제 지내지만 가족들이 다 화목하고, 그다음에 뭐 먹을 거 이거 저거 막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병 같은 것도 안 걸리고, 막 어릴 때부터 막 너무 건강히 잘, 그게 바로 인수편인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자꾸 역학을 볼때막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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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재물로만 이렇게 보니까, 사주가 이제 이렇게 자꾸 돈, 돈 하니까 이 자꾸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그걸 하는 거죠. 이제 좀 이렇게 유두리가 있어야 돼요. 뭔 무조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해서 이제 보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의 이제 어떤 육신들이 있느냐,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육신들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누구든지 이 육신을 지 빼고 나머지 해가지고 7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편관이 도대체 뭐야, 편인이 뭐야, 인수가 뭐야, 그다음에 상관이 뭐야, 정관이 뭐야, 식신이 뭐야, 이게 뭐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 뭐 다음에 이게 이제 좋게 작용하는지 나쁘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들으면, 아, 그거 나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다음 걸 알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이제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서, 이 육신들은, 사주팔자는 몇년 몇월 며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일로 딱 치면, 요즘은 워낙 잘돼 있어가지고, 요 프로그램은 사주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 교육용으로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쓰고, 처음에는 이제 제 혼자만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도 뭐 나도 좀 쓰고 싶어, 니도 쓰고 싶어 이래가지고 파는 겁니다.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개발비가 한 7, 8천만 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제 요 옆에가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에요. 여기가. 처음에는 하나만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기능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환경들, 내가 타고난 환경들, 이거는 바뀌지 않죠. 이건 불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요거 공부하는 거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공부합니까 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막 강의를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사주팔자는 사실은 천년 전부터 이론이 안 바뀝니다. 똑같아요. 뭐 작년이나 내년이나 후년이나 앞으로 10년 뒤든 뭐 100년 뒤라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있죠. 유튜브.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이만석의 생활 역학. 이제 이만석의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석의 생활 역학. 이제 제 이름이 임한석이잖아요. 여기 치면 이제 여기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제 요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제가 전문가 학습, 자, 요 전문가 학습 패키지 350시간을 소개하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여기 영상이 요 옆에 보면 쭉 나오죠. 네, 쭉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뭐 제가 그때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 기초편 10시간을 이렇게 공개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운세 역학 공부 육신이 중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운세 역학 공부 육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를 이제 자기 사주에서 예, 이 크릭을 사람이 어떻게 자리를 배치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게 이제 육신이에요. 요거는 예. 길강이라 그랬죠. 이제 요게 이제 육신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자기 자신이다. 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예, 요게 이제 육신인데, 근데 이 육신이 아무리 많아봤자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인수, 편인 해가지고 10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많아봤자. 그러면 요 10개가 결국 자기 사주에서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견이 뭔지,
급제가 뭔지, 식신이 뭔지, 상관이 뭔지, 그 다음에 비경,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인수, 편인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폭삭 늙었는데, 한 20년 전에는 그래도 좀 뺀질뺀질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이 안 바뀌어요. 예, 그 역학이론은 진짜 천년 전거나 지금이나 별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만 이거 제 혼자서 카메라 그 8mm 카메라 갖다 놓고 제 혼자서 지금 강의를 한 겁니다. 요 무슨 요 마이크도 있죠. 예, 혼자서 강의한 건데 참 이제 그때는 이제 젊고 막 이제 건강하고 하니까 뭐 이거든 저거든 뭐 제가 이제 겁나는 게 없었죠. 지금은 이제 요거 다시 강의하라고 그러면 아휴 좀 체력이 안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이만석 생활역학, 이만석 생활역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요 옆에 350시간 학습 패키지 요게 나와요. 이거 말고도 동영상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건 다음에 어떻게 찾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 사주팔자에서 내가 타고나는 이제 이 내가 이제 사주팔자에 요 타고나는 육신들이 있다. 그거는 몇 년 몇월 며칠 딱 치게 되면 바로 육신이 정해지죠. 예, 그 육신들이 있는데 이제 그 육신이 나의 환경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거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환경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좋게, 어느 때는 나쁘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차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변한다. 절대 영원하지 않다. 한번 나쁜 게 있다 해가지고 그게 영원히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쁘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은 게 있다 해가지고 영원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내 사주에 좋은 게 있다 그래도 이제 그게 뭐 어릴 때 좋았다가 그다음에 젊은 날 이제 또 별로 그게 작용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어릴 때 하고 젊은 날은 나쁘게 작용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또 그게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주팔자는 영원한 게 없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한 게 없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떨 때는 이제 제 사주를 보면서 제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때는 운이 나빠가지고 막 정말 고생한 그런 해들이 있죠. 돌이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행복했을 때 그것만 내 삶이고 내가 고생할 때 그게 내 삶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나의 삶이고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소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어떤 때 되게 고생했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다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어떨 때 막 되게 막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고 해가지고 막 뭐 입이 막 찢어졌죠. 너무 좋아서. 근데 그걸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완전히 또 곤두박질 치는 이제 그런 운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사주는 역학은 영원한 것도 없고 또 영원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소중하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려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동영상은 제가 하루에 지금으로서는 한 개 정도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뭐 어떨 때 뭐 조금 제가 주말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뭐 두 개 올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 놓으면 이제 임한석 대표 황세란 박사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구독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올릴 때마다 그때 이제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